지금 새로 터진 사건이 벌금형 혹은 그 밑으로 끝나야지 현재 집행유예 중인 게 무사히 보호관찰 받는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 중 사건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볼까요? 현재 성인이고 절도 때문에 재판을 받고 지금 2년 보호관찰 중인데요. 아마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이라는 것 같아요. SNS에서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네요. 보호관찰 중 고소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 교도소로 가게 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희롱이라는 걸 보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같은데 벌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보호관찰 중 비록 재범이지만 죄명도 다르고 죄질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벌금이 나오면은 지금 집행유예는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지금 터진 사건이 만약에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오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서 집행유예 중 선고가 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또못 나와요. 그러면은 현재 보호관찰이 근원이 되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으로 바뀌면서 이번에도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교도소에 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새로 터진 사건이 벌금형 혹은 그 밑으로 끝나야지 현재 집행유예 중인 게 무사히 보호관찰 받는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중 재범은 특별히 유의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뒤에 저지른 범죄가 가벼운 것 같아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본인 판단 혹은 유사한 사안에서 판단하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가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